당시에 발행된 지폐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아, 이게 뭐야? 오, 어? 써 있네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 위에 원 달러도 있고. 이거 봤는데. 여기 번호도 있는데요? 서명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지폐를 당시에는 컨티넨탈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노트라는 거는 증서라는 뜻이고요. 대륙의 증서. 그렇죠. 1775년 1달러면 지금 저거 한 1억 되겠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죠? 아, 값어치도 그렇고. 저 구하기도 힘들걸요? 와, 그렇죠. 그렇게 치면 10억 예. 되겠다. 카슨 씨, 한번 이 지폐에 지금 적혀있는 요 문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This bill entitles the bearer to receive one Spanish milled dollar, or the value thereof in gold or silver.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인데 이 증서를 가져오면 스페인 은화를 스페인 달러를 준다라고 돼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이 쓰던 게 스페니쉬 달러여서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독립전쟁을 선포한 1775년부터 약 3년 동안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무려 약 2억 4천만 달러어치 컨티넨탈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컨티넨탈 노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컨티넨탈 노트와 스페인 그 금화 간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것이 168대1까지 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달러면 살 수 있었던 어떤 뭐 물건이나 빵이나 이런 거를 168달러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약간 not worth a continental 이런 말을 있는데 가치 없다. 아무 쓸일이 없다. 약간 너무 쓸 수 없는 거다. 너무 마구 찍어내서. 네, 그런 말 있거든요. 지금 쓰지 않은데 제 뭐 부모님 그때 많이 썼던 속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폭등하는 물가를 부추긴 것이 컨티넨탈 노트를 식민지 정부가 발행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네. 여기에다가 영국이 식민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력 이외의 다른 작전을 동원한 것 때문에도 더 악화가 됐습니다. 뭐죠? 영국은 컨티넨탈 노트를 아까 보시면 손으로 쓴 일련 번호랑 서명이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게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어로 쓰는 거니까 영국인들 얼마나 알파벳 잘 쓰겠어요. 값어치를 더 떨어뜨리는 맞아, 맞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냥 네. 갖고 있는 게 더 그냥 안 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피터 씨 왜 그러셨어요? 아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국 식민지 유지하려고 영국 입장에서요. 영국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그렇게 위조 지폐가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화량이 마치 더 늘어난 것처럼 돼서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폐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는 그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폐로 인한 혼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식민지 미국은 1781년 10월에 전쟁에서 영국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789년 4월 마침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비로소 아메리카 합중국 USA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미국인들은 그동안 영국이 허용하지 않아서 설립하지 못했던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이때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뉴욕 세 곳에 최초로 민간은행이 설립이 되죠. 건국 초기의 미국은 해결해야 될 일이 아주 산더미였습니다. 특히 식민지 정부가 발행했던 컨티넨탈 노트 문제를 우선 좀 정리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둘째,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정부의 수입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통일된 미국의 화폐를 이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런 분위기로 보면 안 받아들여졌겠죠.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안타깝게도 규현 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있었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은 쟁취했는데 미국의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앙은행이라든가 통일된 화폐를 연방정부가 만들게 되면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설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1792년에 미국의 첫 번째로 돈을 만드는 기관이죠. 주조국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공식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다. 네, 미국 정부가 처음 발행한 돈은 금화와 은화입니다.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예. 해밀턴은 국민들에게 미국이 만든, 미국 정부가 만든 돈을 사용하자라고 독려를 했고요. 시장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791년 7월 4일에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제1미국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정부가 돈을 맡기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 있는 많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중앙은행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지만 일단 설립을 승인을 받았는데 20년 시한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년이 다 됐을 때 다시 재승인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을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 중에는 연방정부가 이렇게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관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앙정부의 힘을 너무 강하게 만들므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문을 닫으면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통화량이 막 제멋대로 대충대충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중앙은행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민간은행이 미국 전체에서 약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폐지된 다음에는 거의 90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문제는 개별 은행들이 은행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화폐처럼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연방정부에서는 제2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어로는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2은행을 만들었지만 이건 역시 제1은행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15년 만에 또 문을 닫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앙은행도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860년에 이르면 바로 남북전쟁 직전인데요. 남북전쟁이 1861년인데 민간은행 수가 무려 1500개까지 늘어납니다. 우와.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은행마다 돈을 만들었고 너무 혼란스럽겠는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종류가 거의 9000가지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돈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A은행도 1달러, B은행도 1달러라고 그러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A은행은 좀 저 은행은 좀 불안해서 곧 망할 것 같은데 B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A은행 1달러보다는 B은행 1달러를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이 발행한 달러들 간의 가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주간지가 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환율처럼.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톰슨 은행권 리포터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빼곡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은행 돈과 어느 은행 돈은 얼마에 교환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쫙 적어놨습니다. 은행권은 종이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주화보다 훨씬 더 위조하기가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식으로 발행된 지폐가 9천 종인데 거기에다가 5,400여 종이나 되는 위조 지폐가 또 등장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Brattleboro Bank. The counterfeit is spelled Brattleboro O-U-G-H. The genuine Brattleboro O. 그 위조 지폐는 O-U-G-H까지 있고 그 진짜 돈은 O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구별법을 알려주네요. 이처럼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일종의 화폐 무법 시대가 바로 이 1830년대부터 한 1860년대까지 미국의 상황이었고요. 제3의 중앙은행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런 것이죠. 나라가 이제 개입해야지. 네. 그런데 보면 안 되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폐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뭐야? 그 사건이 바로 1861년에 발발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독립전쟁 때처럼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남부정부도 그렇고 북부정부도 그렇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겠네요. 찍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바로 정부가 직접 발행한 지폐가 이때 처음 나왔던 것이죠. 혹시 뭐 그때 찍어낸 돈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달러의 시작인가요? 드디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언제 나오나요 달러? 와, 네. 예, 아직도 시작을 예. 안 했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를 만나는 여정은 굉장히 멉니다. 한번 어떻게 생긴 돈인지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은 네. 완전 초록색이네요. 초록이다. 최초의 주인공은 링컨이었네요. 그린백을 만들 때 국가가 발행한 지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링컨의 얼굴도 넣었다고 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 돈이 이렇게 녹색이다 보니까 이 돈을 당시에는 그린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때는 돈이 녹색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녹색이 됐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당시 녹색은
복제가 어려운 색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혼돈의 시기에는 사실 이번에도 뭐 코로나 우리 시국에도 돈을 좀 많이 찍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독립전쟁 이후에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국가에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도하게 발행된 그린백 때문에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린백 발행을 중단을 하고 다음에 정부에 세금을 낸다든가 해서 정부에 제출되는 그린백이 있으면 그거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린백을 없애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통화량을 줄였구나. 예, 그렇게 해서 전쟁 전처럼 금화나 은화가 이제 그 통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화폐로 금을 사용하느냐 은을 사용하느냐는 것이 미국 경제에서 큰 논란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원래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금은 본위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과 은을 모두 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 금은 본위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하고 은의 교환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죠. 야. 그런데 이것이 화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4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는 골드러시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네. 사람들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금을 캐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시중에 많아지게 되고 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은의 상대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데요. 와, 이거 이렇게 은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폐로 만들어진 동전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은화의 가치보다 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 은을 놓여가지고 은을 만들려는 거죠. 은을 바로 그것이죠.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냥 똥값 되는 거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금, 은, 본위제는 한계가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그냥 금이나 은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로 19세기 말에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금본위제로 정부가 이제 그 통화 제도를 안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은을 더 이상 돈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아, 또 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제가 은주원이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은화가 없어져서 그렇다 라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 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죠. 이게 금은 본위제랑 관련이 있는 바로 그렇습니다. 와, 나 처음 알았죠. 저도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은 도로시가 사는 곳에 처음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토네이도가 동부로부터 오는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가게 되는 곳이 오즈라는 곳인데
오즈는 오지 그러니까 그 무게 단위 온스를 줄여서 쓸 때 오즈라고 쓰죠. 우와. 그래서 가게 되면은 찾아가게 되는 성이 에메랄드 성인데 녹색 에메랄드 성이지 않습니까? 어, 그린백? 바로 우와. 그린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길에서 만나면서 같이 가게 되죠. 그 친구들 중에 허수아비는 농민,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산업 노동자, 그 용기 없는 사자는 정치인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도로시는 은색 구두를 신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오즈의 마법사는 당시 미국의 사회경제를 풍자하는,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오즈 마법사가 아니라 온스의 마법사였구나. 그렇죠. 이처럼 건국 이래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매우 혼란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제도였고요. 그래서 통화제도의 정비와 어울러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힘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그 큰 사건이 이 중앙은행은 만들어야 된다와 안 된다라는 대립구조를 깨뜨리게 됩니다. 뭐죠? 또 전쟁? 바로 1906년에 일어났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진도가 8.3이나 되는 대지진이었습니다. 8.3? 조사에 따르면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는 3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물적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다 무너졌네. 폐허가 됐네요, 완전. 이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 많은데 가스 때문에 불이 나면서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만큼이나 화재로 타버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시의 80%의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미국은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절반 정도의 사람은 그 화재 보험을 영국의 화재 보험 회사에다가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죠. 지급하는 거야. 영국이 피해 보상금을 엄청 막대하게 지급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샌프란시스코 그 지진 발생 후에 7천만 달러의 영국 금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영국의 보양금의 거의 14% 그렇게 해당했어요. 근데 영국뿐만 아니고 뭐 독일, 프랑스에도 그런 보험사 청구서가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났는데 영국이랑 피해는... 프랑스가 망하기 시작하는 네. 복수였죠. 네. 중... 식민 미국의 네. 복수. 그래서 나라 밖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영국의 기준금리를 당시에 4%였는데 이거를 거의 7%로 한순간에 올립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린 셈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10%인데 미국의 금리가 20%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은 은행에 맡길 때 미국 은행에 맡기는 거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이 다시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나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보험료로 받은 돈이건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건 이것을 영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마구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도 뭔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아, JP 모건. 한 번쯤은 JP 모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JP 모건 알죠. 그러니까 저 한 인물이 미국 경제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머건은 이제 은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예요. 머건이 이제 설립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은행.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와, 어마어마. JP 모건은 미국 최고의 당시에 이제 그 투자자였고 금융가였는데 자본이 영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안 좋지만 본인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그쵸. 때문에 자신의 돈을 풀어서 이 통화량이 줄어든 것을 벌충하는 만큼 통화량을 공급하는 일을 한 겁니다. 개인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이런 그 금융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우선은 이걸 해결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럼 이렇게 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뭔가 영속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중앙은행인 바로 그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바로 Fed라고 들리는 나오는... Fed라고 불리는 바로 그 조직이죠. 그런데 왜 미국은 은행이라는 이름 말고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를까요? 뭔가 그 중앙은행이라는 말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강해져서 이걸 만들 만큼은 됐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다독인달까요?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중앙은행이 사실은 아니다.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뭐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랑 똑같은 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 역할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했는데 드디어 달러가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라.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달러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지폐와 같지만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지폐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이 이 지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pay to the bearer on demand. 뭘 지불한다는 뜻일까요? 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달러짜리를 가져와서 내밀면 그 1달러에 해당하는 금을 내줬어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달러와 금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금이 화폐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종이돈인 이러한 방식의 화폐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달러는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센 돈이었을까요?
당시 달러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금이었는데요. 이때 전 세계가 완벽한 통화 체제라고 믿었던 이런 근본이 제도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제 아래에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만큼 돈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돈 그냥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금태환을 중지하고 종이돈을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미국 사건만 봐도 전쟁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럽도 그러면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은 전쟁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늘어난 결과로 전쟁 전에 유지되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이제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수입을 했는데 그 결제 대금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금으로 지불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막대한 양의 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 덕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이런 악재가 누적된 결과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입니다. 저게 급식줄인가요? 네, 맞아, 배급줄? 맞아. 급식줄 맞아. 네. 급식소 앞에서 무료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9천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를 사세요, 여러분. I am for sale. I must have work or starve. 이처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건으로 남아있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내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대 중엽이 되면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명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GDP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의 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이
전쟁으로 미국에게 진 빚이 약 43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해당하는 전쟁 부채를 종전 60년 만인 2006년에 비로소 다 갚았다고 하니까요. 이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진짜 어마어마했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게 이 타이틀을 미국에 뺏겼거든요. 좀 약간 좀 섭섭하시겠어요, 서운하고. 이 질문 자체도 섭섭해요. 영국은 진짜 제일 큰 거 유럽에서 그 1, 2차 세계 대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쨌든 영국을 제낄 정도로 미국이 이제 크게 1위 국가를 딱 차지한 만큼 어떻게 보면 힘도 굉장히 세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드디어 달러가 세계 통화 체제에서 국제 결제 수단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10개월여 앞두고 있었던 1944년 7월 1일에 미국 주도하에 44개국의 대표 73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만들고자 했고 붕괴한 근본이제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결정된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제를 만든다. 말이 좀 어렵죠? 달러는 금본위제처럼 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을 하도록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결제는 금이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화폐들은 금이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화폐 가치를 정하자, 즉 환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죠. 단, 환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브레튼우드 체제 하에서는 달러가 국제 결제의 기준이 되는 화폐가 됐는데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불렀습니다. 왜 미국 달러만 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금태환, 다시 말해서 화폐를 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미국뿐이었습니다. 1947년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금 1온스가 35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온스가...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예? 예? 예, 한번 드릴까요? 이게 금 1온스입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1온스를 이렇게... 35달러. 그때 당시에 35달러.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은 1온스구나. 이 정도 되는 금을 이 1944년에는 당시에는 35달러로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 1온스가 지금 시세로 하면 우리 돈 약 2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35달러에 교환이 된 것이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IMF를 통해서 외환 부조 위기가 오면 회원국은 특별 인출권을 통해서 담보 없이 외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IMF, 국제통화기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주도 아래 브레튼우드 협정 바로 다음해인 1945년에 공식 출범합니다. IMF.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사실은 새로운 국제통화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이런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마셜 플랜 네. 저희 배웠었어요. 네. 미국은 1948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유럽 17개국에 약 1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식량 구입이나 공산품 구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1953년 제작된 로마의 휴일 첫 부분에 적혀있는 자막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This film was photographed and recorded in its entirety in Rome, Italy. 이 영화의 촬영과 녹음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네, 이 영화는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는데요. 이런 자막을 넣은 건 제작비를 정해진 정도로 모두 유럽에서 지출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쿼바디스, 벤허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근데 피터 씨, 그 로마 휴일에서 스쿠터를 타고 막 거리 달린 장면에서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그 장면이 거의 제일 유명해요. 막 오마주가 많이 됐는데 여기서 햇번이 타고 있는 그 이탈리아 그 베스파 스쿠터 있잖아요. 그 브랜드. 그거 PPL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PPL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 로마 휴일이 개봉한 해에만 10만 대가 팔렸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효과는 진짜 그만큼 받았죠. 나도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대규모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으로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점점 안정돼가면서 전 세계 경제도 호황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달러의 힘은 갈수록 더 강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이런 호황 속에서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달러의 확산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이죠.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의 공급은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자기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달러를 찍어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발행량은 더욱 늘어나면서 금과 달러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Le fait que beaucoup d'États acceptent par principe des dollars au même titre que de l'or entraîne les Américains à s'endetter et à s'endetter gratuitement vis-à-vis de l'étranger, car ce qu'ils lui doivent, ils le lui payent avec des dollars qu'il ne tient qu'à eux d'émettre. Nous estimons nécessaire que les échanges internationaux soient établis comme c'était le cas avant les grands malheurs du monde sur une base monétaire indiscutable et qui ne porte la marque d'aucun pays en particulier. 근데 저건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 지금 들어보면. 아, 맞지? 내가 갑자기 너한테 엄청 빚을 진 다음에 찍어가지고 죽어버리 뭐야, 그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드골 대통령의 못 믿을 달러 발언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가진 달러에 대한 믿음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런 딜레마 혹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제 용어로서는 트리피니 딜레마라고 합니다. 국제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공급을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는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고심 끝에 만든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에서도 결국 허점이 드러난 셈이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의 파장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달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고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금태환을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은 1971년 8월 15일에 금태환 중지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근데 금이랑 달러를 교환해 주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랑 안 바꿔주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자산이다. 그래서 실물자산인 금과 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 은값이 올라가겠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는 어떤 여파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미국만의 위기였을까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값이 뛰는 건 국제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던 다른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명시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와 같은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환율을 1,000원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정환율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제가 결정되자 IMF 회원국들은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금은 국제통화시스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변화를 계기로 달러가 비로소 온전한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막강한 지위를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즉 금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엄청난 사건은 또다시 달러와 국제통화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도 좀 많이 휘청했다고 들었는데.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런던도 금융 약간 센터였어요, 유럽 쪽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투자은행 다녔다가 뭐 월급 깎였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일반 사람들도 어떤 대2금융은행들 조금 불안해서 돈 막 빼려고 막 줄을 서고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영국도. 그때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는데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 연구자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e라고 그러죠. 은행에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을 했던 것이죠.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후로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2010년, 2012년에 1차, 2차, 3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푸는데 이때 푼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조, 4천, 아니 말, 거의 5천조. 4천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요. 2015년이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미국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22.6%가 내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시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풍자한 담은 만평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만평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직도 있는데 점점점 그리고 남자분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대답해요. 밥 먹으면서. 네. 마구 먹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저 체중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뜻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이 만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연방준비제도는 그 말이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 6월에 6월 초죠. 지난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금리 인상을 한